여보세요. 아, 예. 아, 예, 알고 있습니다. 뭐 문자가 왔더라고. 예, 고맙습니다. 예.
자. 내 쪽으로 굴러버리면은, 다리, 이 정강이가 부러질 가능성도 있지. 그래서, 나무가 이렇게, 얼기설기 있지만은, 서로 막 이렇게 끼워 맞춰져 있는 수도 있거든. 그런 경우에는 뭐, 그 위에 포크레인이 올라가도 안 무너지지만은, 그래서 저런 걸 잘 봐가며, 작업을 해야 돼요. 으짜. 으쌰.
왔어. 이게 참나무라 상당히 무겁다고. 와. 이렇게 실수가 좀 나올 때는 좀 지쳤다는 얘기야. 아, 힘도 빠지고 좀 지쳤다. 아, 집중력도 떨어졌다. 이럴 땐 좀 쉬어야 돼. 어디 보자. 우선 톱날이 아직 잘 살아있나 한번 보고. 톱날이 잘 들지 않으면은 톱에도 무리가 가고, 그 다음에 톱 수명도 짧아지고 힘도 들고. 아, 좀 쉬었다 하자.